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왜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결과는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죠. 개별 종목 투자하든, ETF 투자하든, 국내 종목에 투자하든, 해외 종목에 투자하든. 자, 여러분들 댓글 우선 한번 함께 합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ETF 물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식으로 미국 개별주 분석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주 분석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아요. 이렇게 하는 투자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 당연히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다만, 중국의 경우, 공산당 리스크와 반자본주의적 행태, 회계부정, 대주주 부정행위 등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ETF 또는 여러 가지 분석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전문가 집단도 중국 증시에 물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종목은 절대 권유 안 합니다. 또제 생각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보다 똑같은 종목들 다 미국에 있어요.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 배터리만 제외하고는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극히 일부는 중국에 있는 것도 있겠죠? 대부분은 다 미국에 있어요. 미국 개별주를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수익률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왜 ETF에 투자해야 되냐? 개별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분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대강 분석을 해도 안 돼요. 매년 1년에 4번이죠. 분기별로 매출,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이게 계속 발표가 됩니다. 당연히 모니터링을 해야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종목별로 각종 뉴스들 지속적으로 나와요. 또그 종목에 대한 미래 성장성도 봐야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개별 종목들은 주가의 등락의 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세계 1등 애플이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미국의 시가총액 보면, 우리나라 보면 시가총액 1등, 월등이 삼성전자예요. 20년 이상 아무도 못 따라오는 월등이 1등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서로 시가총액이 몇년 만에 막 뒤집혀요. 구글과 아마존도 뒤집혔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만 힘좀 쓰면 애플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만 월등이 1등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개별 종목들 주가의 등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뭐 애플, 어디든지 한 종목만 투자했을 때의 주가의 등락과 그거에 포함된 나스닥 100 종목에 투자했을 때의 등락의 폭, 당연히 ETF가 안정적이죠. 또 국민연금의 전문가들도 30년간 해외 주식 투자에서 연평균 10%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몇이에요? 50세? 그러면 보통 80세 조금 넘게 살죠? 평균 연령이? 80년까지만 계산해 봅시다. 나이가 50세예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돼요. 주식을. 그래야지 그걸 계속 팔면서 매도하면서 1%씩 매도하고 나머지 99%가 또 밤새 일을 해서 100% 맞춰 놓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원금이 그대로 빠지지 않고 보존이 될것 아닙니까? 50세면은 30년간 들고 있어야 돼요. 점점 젊을수록 40세? 40년간 들고 있어야 돼요. 65세예요? 적어도 15년 이상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10년, 30년, 수십 년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개별 종목 자신 있으면 누구든지 아세요. 자,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 2년 동안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두배 이상 올랐다 그랬어요. 그 표를 봅시다. 2년간 애플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152%. 100% 두 배죠? 152% 2.5배 아닙니까? 그 다음 구글, 아마존, 알파벳입니다. 130%. 2.3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13%. 2년간 아마존이 가장 낮아요. 그래도 90%. 그러면 우리 실링 가족분들 투자하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2019년 10월 4일 날
2년 전이죠. 4만 995원. 4만 원대였어요. 지금 8만 원대에서 조금 떨어졌죠. 오늘 현재 7만 9,680원. 계산을 해보면 94%.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2년 동안에 94%면 두 배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4만 995원에서 7만 9천,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니까 거의 두 배 아닙니까? 어떤 거에 투자를 해서 2년 만에 두 배 재산이 불어납니까? 내 재산이 2억 있는데 2년 만에 4억 불어났어. 요즘 부동산, 아파트, 수도권에 엄청나게 오르죠? 집이 있으면 몰라도 집이 없는 분들, 대체 내가 내 재산을 2년 동안에 두 배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주식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2년간 보면 별 차이 안 나죠? 보통 두 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많이 떨어져요. 수익률이. 10년간을 보면 보통 10배 이상 10몇 배씩 올랐어요. 근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7배 올랐어요. 자, 아마존이 1427%, 15배 올랐어요.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 1085%, 10배 이상이죠, 다. 구글 알파벳 980%, 이것도 10배 이상입니다. 애플도 952%, 900%가 10배예요.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100%가 2배니까 900% 그러면 10배예요. 애플 952%, 페이스북 959%. 다들 900% 이상이니까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1등부터 5등까지죠. 거기까지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요. 6등부터는 시가총액이 좀 떨어집니다. 보통 10배 이상이 올랐는데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604%. 2011년 10월 7일, 그러면 딱 10년 전이죠. 11,470원이었어요. 야, 10년 전에 11,000원대야. 11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2010년 10월에 시작해서 2011년 10월까지 되니까 14.7% 올랐네요. 만원이 11,470원이니까 1년 동안 14.7% 올랐어요. 그래서 10년 전 보면 11,470원이 오늘 현재 79,680원. 그러면 79,680원 나누기 11,470원 해보면요. 6.95배 나옵니다. 6.95배. 그러면 7배 아닙니까? 반올림해서. 10년 동안에 7배가 올라요. 반면에 개별 종목들은 10배 이상 올라요. 그래서 개별 종목 분석 자신 있습니까? 당연히 개별 종목을 투자해야죠.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3년, 5년 투자할 것도 아니고 수십 년씩 들고 가면서 생활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ETF를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누구든지 하시죠? 누구든지 개별 종목 투자할 사람들은 하세요. 수익률 보면 더 높아요. 대신 그만큼 신경 써야죠. 그런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미국의 100종목에 투자해요. 그거 신경 씁니까? 별로 신경 안 쓰죠? 분기별로 매출 뭐 확인합니까? 매출 확인할 일이 뭐가 있어요? ETF가 개별 종목도 아닌데. 또 ETF에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하나만 투자해도 100종목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가의 등락의 폭이 심하지가 않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거기다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2년 만에 2배가 오르고 10년 만에 7배가 올랐는데, 그러니 이거보다 더 오른 것을 보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투자해야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개별 종목 분석 실력이 당연히 전문가만 못합니다. 국민연금도 이렇게 중국에 투자했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이런 교육이나 IT 개통,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거, 또 부동산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거 예상했어요. 전문가도 예상을 못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하물며. 그래서
40세면은 40년간 들고 있어야 되고, 50세면은 30년간 들고 있어야 되고, 60세면은 20년 이상을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안전하게 투자했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 투자하실 겁니까? ETF 투자하실 겁니까? 국내 종목 투자하실 겁니까? 미국 종목 투자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또 수익률만 보면 레버리지죠? 인버스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이것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보면 2년에 2배, 10년에 7배씩 올랐으니까 레버리지 보면 수십 배씩 올랐어요. 어휴, 그런 거 보면 정말 하고 싶네. 거기에 투자하고 싶네. 대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도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결정 당연히 본인이 하는 것이죠.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